예수님이 땅에 영광의 왕으로 오실 그날이 가까운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사모함으로 찬양합시다.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말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불 때에 다시 오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공감케 하는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고난을 당한 너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를 수신하는 그 수신자들이 뭔가 이 고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수신하는 사람들도 고난에 빠져 있지만 오늘 이 기도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심각한 고난의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때로 흐느끼기도 하고 또 깊은 절망 때문에 그 자리에 주저앉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결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고난은 고난인데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난이라고 말하냐면 잠깐의 고난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영원하거나 지속적인 고난이 아니며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반드시 끝날 때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고난은 결코 긴 고난,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 잠깐의 고난이다. 오늘 이 사실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온 그 고난의 때를 이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이 고난 앞에서 절대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는 그 잠깐의 고난 속에 이제는 하나님이 일어나신다고 약속하세요. 오늘 본문 첫 머리를 보니까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잠깐의 고난의 때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온전하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를 반드시 확실하게 완전한 자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잠깐의 고난 속에서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굽니까?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이 고난, 그래서 그 고난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오늘 소망해야 될 것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을 거두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새롭게 결정합시다. 이 고난의 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잠깐의 고난 속에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워가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고난의 때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2020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2020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은 10일차 이슬람 세력에 대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슬람 세력의 모든 전략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들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다니엘 기도의 10일차 강사로 섬겨주실 분은 주민호 선교사님이시고 또 찬양으로 섬겨주실 분은 소진영 간사님과 렘넌트 워십입니다. 우리 이 시간 11차 강사와 찬양팀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니엘 기도의 11차 제주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207개의 교회가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제주 지역의 기도 제목과 참여 교회, 다니엘 사회자 목사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마지막으로 2020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는 나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치는 시간까지 약 10분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